전초기지 인근 수색 정찰을 나온 미군들. 다리가 나오자 차례로 건너가는데 이곳은 아프가니스탄입니다. 미군은 파키스탄을 오가는 탈레반을 견제할 목적으로 전초기지를 여러 곳에 세웠습니다. 그중 한 곳인 PRT 캄데시는 말도 안 되는 위치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거대한 산맥 한복판에 위치한 PRT 캄데시는 산의 정상이나 구부 능선이 아닌 계곡 아래쪽, 그것도 정 가운데 위치하고 있습니다. 탈레반들은 툭 하면 나타나 기지를 기습했습니다. 훈련 준비 태세, 5대 기간인 이곳은 실전이었고 보병들이 적의 위치를 파악하고 교전을 벌이는 사이 포진에서 120mm 100리터를 날려 한 방에 게릴라들을 제압해냅니다. 솔직히 산 위에서 보면 너무 잘 보여서 안 쏘는 게 이상한 곳에 위치를 하고 있었지만 상명하복, 위에서 계획하여 만든 기지였고 이곳에서 이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표적이 되기 쉬운 커다란 트럭을 다시 대대로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키팅 데이는 솔선수범하여 직접 운전하기로 했고 야시경 같은 장비가 없는 탈레반의 약점을 이용해 야간 운송을 시작합니다. 상황 파악을 위해 선탑자 두 사람이 내린 사이 뒤따라오던 중대장의 트럭이 낭떠러지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키팅 데이가 사망했고 전시 상황인지라 상부에서 ES카스 대위를 신임 중대장으로 선임하여 급파합니다. 부임 첫날 부대를 둘러보고 있는데 탈레반의 게릴라전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미군을 위해 통역과 정보를 전달하는 아프가니스탄 정규군의 모하메드가 탈레반의 공격이 있을 것이라고 알려주는데 하루가 멀다 하고 탈레반이 올 거라는 모하메드의 말을 양측이 소년의 말 정도로 생각하는 미군들. 하지만 부임 첫날 죽을 뻔했던 신임 중대장은 이 말을 믿었고 부대 인근 수색 정찰을 실시합니다. 다리가 나오자 선발대가 건너가고는 중대장이 두 번째로 출발하는데 다음 중대장으로 브로워드 대위가 새로 왔습니다. 7월 말 이 기지가 폐쇄될 예정이니 조금만 더 힘내자고 병사들을 독려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시작된 게릴라전. 위치를 파악하고는 박격포 지원 사격을 요청하는데 Do you have PID? Do you see a weapon? 전임자들과는 다르게 쓸데없이 신중한 신임 중대장. 결국 무기를 소지한 적임을 명확히 확인한 후에 120mm 포격을 허가합니다. 며칠 후 I see movement, but I don't see a weapon. 탈레반들은 야간 투시 장비가 없어서 지금껏 야간에 공격이 없었는데 아무래도 누군가 미군의 장비를 빼돌린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한편 기지가 7월 말 폐쇄 예정이었지만 아프간 대선이 끝난 다음에 폐쇄를 해달라는 아프간 대통령의 요청이 있었고 미국이 이를 받아들여 10월에 폐쇄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인수인계를 위해 신임 중대장이 몇 주 후에 올 것이고 중위에게 그동안 부대를 맡으라고 말하곤 바로 떠나버립니다. 가족에게도 기지 폐쇄 일정을 공유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시킵니다. 경계 근무 교대가 한창이던 새벽 모하메드가 오늘도 새벽부터 소리를 쳐보지만 양측이 소년의 말을 귀뜸으로도 듣지 않는 미군들. 그런데 혹시나 하고 봤더니 이번엔 진짜로 몰려옵니다. 그동안 몇 명이 와서 잠깐 쓰고 도망가는 정도가 아니라 진짜로 수백 명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전투복도 챙겨 입지 못한 채 장구류만 착용하고 탈레반에게 대응합니다. 전투하랴, 부상자 챙기랴 정신이 없는데 탈레반은 쉴 틈을 주지 않습니다. 아군의 공중 지원이 오기 전까지 2시간 동안 가용한 화력을 모두 동원해 살아남아야 합니다. 일단 포진들에 위치한 후 기관총들을 사수했습니다. 실전에서 기능 고장 발생하면 진짜 노답일 것 같습니다. 힘겹게 RPG를 운반해 적에게 쏘려는 순간 분명 이것은
지금까지 게릴라전 수준이 아님이 분명합니다. 이미 치료가 한창이지만 의무병을 부르는 무전은 계속해서 날라옵니다. 한 의무병이 목숨을 걸고 부상병을 찾아 달려갑니다. 다행히 무사히 도착했고 이제 전우들과 함께 부상자를 운반해야 합니다. 탄약 창고에서는 탄 분배가 한창입니다. 스쿠사가 명령 하자를 받고 달려가지만 얼마 가지 못하고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스쿠사는 이미 즉사했습니다. 2시간보다는 희망적인 메시지이지만 남은 탄환들로 40분을 버틸지 미지수입니다. 방금 고장난 50mm를 마지막으로 이제 라스트 포인트에 남아있는 중화기는 없습니다. 준비태세나 오대기 때 들고 달려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겁나 무겁습니다. 그래도 진짜 목숨을 걸고 탄 보급을 위해 달려왔는데 하필 보급을 온 장소가 중화기들이 아작난 라스트 포인트였습니다. 컨테이너 박스에 은폐 후 기관총을 날리기 시작하는 우화상. 탄창을 갈던 기관총 사수의 눈에 RPG가 보였습니다. 방금 있었던 RPG의 공격으로 팔에 출혈이 생겨 의무실을 찾은 로아사. 이곳 상황은 점점 더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지혈을 포기한 채 저격 소총을 챙겨 다시 밖으로 나옵니다. 상대 저격수의 위치를 파악하고는 기지 입구까지 다다른 적을 제압하기 위해 터뜨렸는데 불발이 났습니다. 그러자 클레이모어가 매장된 위치로 수류탄을 던져버립니다. 라스트 포인트에 고립된 아군을 구하기 위해 또 다른 험비를 몰고 달려가는데 탈레반이 움직이는 표적을 가만둘 리 없었고 바퀴가 걸려 움직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 탈레반들이 철조망을 넘어 진격하기 시작합니다. 라스2의 병사들이 험비를 떠나 지통실까지 퇴각하기로 했는데 탈레반들이 역시 가만둘 리 없습니다. 비처럼 쏟아지는 탄환을 피해 열심히 달려보지만 역부족입니다. 살아남은 병사들이 겨우 다시 험비에 탑승합니다. 숨을 하고 소리치는 것 말고는 도울 수가 없습니다. 로하사가 병사들을 재정비했고 정문 탈환에 나섭니다. 험비에 남아있던 두 사람이 메이스를 구하기 위해 나섭니다. 여기저기 총상을 입은 메이스를 들쳐안고 험비로 뛰었고 그 사이 병장이 이 둘을 엄호하고 있습니다. 정문 탈환에 드디어 성공했습니다. 지형상 너무나 불리한 기지, 탈레반의 숫자도 너무나 많았습니다. 공중 지원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전세가 역전되었습니다. 다들 힘을 내고 있는데 메이스의 상태가 좋지 않아 보입니다. 솔직히 이 상황이면 적을 보고 쏘는 건 말이 안 될 겁니다. 카터가 죽기 살기로 무전기를 챙겨왔고 현 상황 보고와 함께 의료 지원을 요청합니다. 화력 지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그때 출발을 하면 좋겠다는 지통신. 폭격이 시작되었고 메이스를 들고 의무실로 뛰어갑니다. 정신이 반쯤 나가 있는 카터. 들 것을 잡은 손을 겨우 놨습니다. 오후 6시 남은 탈레반들이 산을 넘어 퇴각을 하고 있었고 그들의 좌표를 부르자 아파치가 끝까지 추격합니다. 상태가 심각한 메이스. 후송 헬기가 오기 전까지 수혈로 버텨내야 했고 기지 내 모든 A형들을 불러 모읍니다. 상황이 종료된 후 전사자와 부상자들을 수습합니다. 신임 중대장에게 보고를 하다 끝내 울음을 보이고 마는 중위. 미군 내부에서도 실패한 전조기지였다고 인정했던 캄데시. 이 전투는 실화입니다. 22살에 전사한 스쿠사 병장, 30살에 전사한 커크 병장, 24살에 전사한 그리핀 병장, 25살에 전사한 마틴 하사, 24살에 전사한 하트 병장, 27살에 전사한 갈레고스 하사, 그리고 끝내 숨을 거두고만 메이스 상병. 실제 전쟁터에 다녀온 듯 했던 이번 영화 아웃포스트. 내가 저기 있었다면 나는 어떻게 싸우고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보다 보면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이 영화에는 실제 전투에 참여했던 병사가 배우로 참여하기도 했고 아프간에서 살아 돌아온 병사들이 이 영화를 보고 심각한 PTSD를 느꼈다고 합니다.